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당구 박사 앱의 4구 부분 자세에 보면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300점이라고 하면 제가 당구를 처음 접했을 때 1980년대 후반에는 300점이라 그러면 당구를 대단히 잘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뭐 TV에 프로 선수들의 당구 중계도 되고 하다 보니까 300점이란 점수가 그렇게 대단히 당구를 잘 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4구 부분에서 300점 친다 그러면 잘 치는 것의 대명사죠. 자, 그러면 당구를 300점 정도 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쳐야 될까요? 사람들마다 300점 정도라면 이 정도는 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300점에 대한 기준을 정해봤는데요. 300점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자기만 잘 쳐도 되는 게 아니고 초급자들한테 당구에 대해서 정확한 이론을 알려줄 수도 있고 그것을 실제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실력까지 같이 겸비한 게 300점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구 박사의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의 목표는 정확한 당구 이론 그리고 모범적인 실력 이두 가지를 키워드로 정해놓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트로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당구 점수가 300점이다. 그러면 공만 잘 치는 것보다도 일단 자세가 좋아야죠. 자세도 좋고 스트로크도 좋아야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세와 스트로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연습이 곧게 치는 연습입니다. 이흰 공을 반대편 단쿠션의 중심, 흰 포인트를 향해서 회전 없이 곧게 쳐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면 정확한 무회전에 반듯한 스트로크로 쳤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언제 시도하더라도 무회전으로 곧게 쳐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확한 당점을 흔들림 없이 곧게 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빠른 시일 안에 300점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50점 이상만 되어도 3쿠션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3쿠션 칠때이 능력이 있어야 3쿠션 실력도 빨리 성장합니다. 자, 이 연습을 10번 해서 10번 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실수를 하더라도 10번에 9번 정도는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연습을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요. 내 공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곧게 치세요. 중상단 무회전 당점. 12시 방향 투팁의 당점을 끝까지 유지해서 치세요. 중상단 당점에 맞도록 큐거리의 높이도 높게 만듭니다. 내 공의 당점을 정확히 보고 치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 지점이 여기라고 해서 여길 보고 치잖아요. 그러면 흰 공의 당점 실수가 일어나면서 반듯하게 가지 않고 반듯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겨냥할 때 목표 지점과 당점 그리고 큐 선을 번갈아 보면서 겨냥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공을 칠 때는 이흰 공에 내가 쳐야 할 당점만 보고 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뭐 일주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또는 2, 3개월이 됐던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흰 공에 당점 실수를 하지 않게 되면서 목표물을 보고 쳤을 때 정확하게 내 공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빈 스트로크 연습 선 위에서 세번 연습하고 치세요. 여기에 이렇게 흰 줄이 가 있는데 뭐 당구대에서는 그렇게 흰 줄을 그을 순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당구대에서 연습할 때는 이렇게 공 옆에 미리 예비 스트로크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반듯하게.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당구대 틀 위에 이 부분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에 당구공이 있다 생각하고 한뼘 앞에 큐거리를 보통 만들죠. 이렇게 해두고 하나, 둘, 셋. 여기에 이 선에 맞춰서 반듯하게 스트로크가 되도록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습이 실질적으로 곧고 좋은 스트로크, 밀어치는 스트로크, 관록 있는 스트로크를 만드는 핵심 연습이 이 연습입니다. 공을 쳐서는 이런 연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공을 치다 보면 공에 집중하게 되고 맞히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세에는 신경이 덜 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세를 만들고자 할 때는 반드시 허공에 이 큐선을 보면서 찌르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큐는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느린 속도로 내밀어요. 공이 비교적 크기에 비해서 무겁다 보니까 때려치는 습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공을 많이 때려치는데요. 그런 때려치는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천천히 느린 속도로 내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느리게 내밀어야 내 큐가 반듯하게 나가는지 흔들리면서 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7번, 반드시 제자리로 오도록 10회 성공한 다음 배치를 연습하세요. 그날의 연습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 연습을 먼저 10번 해서 10번 다 성공한 다음에 또는 성공의 횟수가 10번이 된 다음에 그날의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느리고